7개의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는 적색외성 트라피스트1은 지구로부터 41광년 떨어져 있으며 물병자리 별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섭씨 약 2300도이고 목성보다 반지름은 약간 더 크며 질량은 태양의 약 9% 정도입니다. 별의 나이는 약 76억년 된 것으로 추정되어 태양계보다도 더 오래된 별입니다. 이 별은 2000년에 처음 관측되었고 2016년 칠레 라실라 천문대의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트라피스트 1 주변 궤도에서 두 개의 지구 같은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 관측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섯 개의 지구 행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일곱 개의 행성이 항성 주위를 원형 궤도로 공전하는 데에는 약 1.5일에서 19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행성들은 모성인 트라피스트1의 조속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각 행성의 한쪽이 항상 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영원히 낮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히 밤이 됩니다. 이 행성들의 질량은 지구와 비슷하며 모두 같은 평면에 놓여 있어서 지구에서 보면 별의 원반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대 4개의 행성, 즉 트라피스트 1D, E, F, G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온도에서 궤도를 돌고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성들에는 대기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트라피스트 1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이 그러한 대기를 허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들은 밀도가 낮고 다량의 휘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 중 몇 개에는 생명체 거주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은 태양보다 더 어둡고 더 붉고 더 작습니다. 태양의 약 12%의 반지름을 가진 이 별은 목성보다 약간 더 큰 항성이지만 핵융합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 별의 유효 온도는 섭씨 2300도 정도로 2022년 현재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별들 중 가장 덜 뜨거운 별입니다. 트라피스트 1의 자전주기를 측정한 결과 3.3일로 나타났으며 이 별의 나이는 약 45억 년 된 태양계보다도 더 오래 살았고 현재 우주 나이의 약 700배인 10조 년 동안 빛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라피스트 1은 7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행성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트라피스트 1b, 1c, 1d, 1e, 1f, 1g, 그리고 1h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행성들의 공전 주기는 1.5일에서 19일 정도이며 모성으로부터 0.011에서 0.059 AU 떨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모든 행성과 모성과의 거리는 수성과 태양과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트라피스트 1의 궤도는 매우 원형이며 편심이 거의 없는 매우 평평한 행성계입니다. 이 행성들은 같은 평면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의 행성들은 서로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고 모두 지구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행성의 핵이 지구보다 작아서 지구보다 철분이 적은 암석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행성들은 철 이외의 원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철이 핵이 아닌 산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행성 B, D, F, G, 그리고 H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성들은 깊은 대기와 바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막대한 양의 얼음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운 행성에는 얼음 껍질 아래로 묻혀있는 지하바다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밀도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의 방사선은 대부분 적외선 영역에 있기 때문에 행성 표면에는 가시광선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서로 볼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지구 하늘에서 지구의 달보다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1과 같은 희미한 별의 경우 거주 가능 영역은 태양보다 별에 더 가깝게 위치합니다. 약 서너 개의 행성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DEFG 행성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는 트라피스트 1의 여러 행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라피스트 1b입니다. 트라피스트 1b는 금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39광년 떨어져 있으며 처음에는 2016년에 발견되었지만 그 후속 논문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발표되었습니다. 트랜짓 방법, 즉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관측하여 발견되었습니다.
트라피스트 1b의 질량은 지구와 유사하지만 약 12% 더 크며 최근 관측에 따르면 이 행성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금성과 매우 비슷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성에서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존재하지만 액체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트라피스트 1b는 지구의 약 1.017배의 질량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중력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보다 약 1.121배 더 크며 대기 구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산화탄소 대기가 52km 높이까지 존재하며 이 경우 행성의 온도는 약 1130도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100km 이상 높이의 수증기 대기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행성의 온도는 약 1530도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조건은 지구형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정밀 관측 결과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b의 표면 온도는 약 230도씨이며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행성은 모성으로부터 매우 가까이 붙어서 돌고 있는데 그 거리는 고작 0.011로 AU, 즉 태양과 지구 거리의 1.1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번 공전하는 데에는 약 36시간만이 소요됩니다. 2018년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적외선 관측 결과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b는 지구의 8km, 금성의 12.5km보다 더 두꺼운 약 52km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대기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행성을 매우 뜨겁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입니다. 다음은 트라피스트 1c입니다. 트라피스트 1c는 트라피스트 1 시스템에서 세 번째로 질량이 큰 행성으로 지구의 약 131%의 질량과 지구의 약 110%의 반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에 따르면 이 행성의 밀도는 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트라피스트 1c의 대기는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결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존재를 반대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측정된 표면 온도는 107도씨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행성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발한 목성의 위성인 이오와 유사한 궤도주기와 이심률을 갖고 있어서 이 행성도 역시 매우 활발한 단계에 있는 천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c는 모성과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서 1년이 단지 58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행성은 모성으로부터 약 0.0158 AU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1.6%에 해당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약 2.1배의 태양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금성이 받는 태양광의 약 1.9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 트라피스트 1c의 구성은 암석 기반으로 확인되었고 대기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트라피스트 1d입니다. 트라피스트 1d 외계 행성은 2016년 처음으로 발견되었지만 행성의 성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그 이후 몇 년에 걸쳐 얻어졌습니다. 트라피스트 1d는 트라피스트 1 시스템에서 두 번째로 질량이 작은 행성으로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과 비슷한 수소가 적은 밀집대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고 있으며 지구보다 약 4.3% 더 많은 항성광을 받으며 행성 질량의 약 5% 미만이 대기, 해양 혹은 얼음층으로 이루어진 휘발성 층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트라피스트 1d는 거주 불가능한 대기를 갖고 있는 금성과 같은 외계 행성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라피스트 1d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0.788배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질량의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알베도를 0으로 가정할 경우 9도씨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와 같은 알베도 0.3으로 가정한다면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씨로 지구의 평균 온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행성은 모성으로부터 불과 0.02228 AU 떨어져 있으며 완전한 궤도를 도는 데에는 약 4.051이 소요됩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2.2%에 불과합니다. 모성의 작은 크기와 트라피스트 1d의 근접한 궤도로 인해 이 행성에서 보이는 모성의 크기는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약 5.5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트라피스트 1D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보다 약 50배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가시광선의 1%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트라피스트 1D의 낮 시간이 지구의 황혼보다도 밝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모성인 트라피스트 1이 트라피스트 1D의 하늘보다 지구의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보름달보다 적어도 3000배 이상 밝게 빛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라피스트 1D가 지구와 유사한 거주 가능성을 갖고 있을지 아니면 심각한 온실 효과를 겪고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면에서 트라피스트 1D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행성은 수소나 헬륨 기반의 대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대기가 큰 행성과는 달리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라피스트 1D는 금성이나 화성처럼 자기장이 없을 수 있으며 이는 모성의 황성풍이 대기에 더 휘발성이 높은 성분을 제거하고 수소가 적은 상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피스트 1E입니다. 트라피스트 1E는 질량, 반지름, 밀도, 중력, 온도, 그리고 별빛 등이 모두 지구와 거의 같습니다. 또한 지구형 행성들과 같은 밀집된 대기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연구자들은 트라피스트 1E가 트라피스트 1C 시스템의 7개의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구 유사성 지수는 0.95로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트라피스트 1E도 역시 행성이 모항성 앞을 지나갈 때 별의 빛을 일부 차단하여 과학자들이 행성의 반지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랜짓 방법을 통해 탐지되었습니다. 이 행성의 반지름은 0.910 지구 반지름으로 약 170km의 매우 작은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0.772 지구 질량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반지름과 질량이 낮은 오차 범위로 결정됨에 따라 과학자들은 행성의 밀도, 표면 중력, 그리고 구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피스트 1E는 트라피스트 1 시스템 내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암석과 철 조성을 갖고 있으며 지구보다 높은 밀도를 가진 유일한 행성입니다. 밀도는 지구보다 약 1.024배 높은데 이 높은 밀도는 지구와 매우 유사한 구성과 견고한 암석 표면을 의미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93%에 해당하는 표면 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지름과 질량 모두 시스템 내에서 세 번째로 작습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알베도가 0일 경우 섭씨 영하 27도 정도이고 보다 현실적인 지구와 유사한 알베도 0.3을 가정할 경우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48도씨가 됩니다. 트라피스트 1E는 모항성 주변을 매우 가까이 돌며 한 바퀴 공전하는데 약 6.1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3%에 해당하는 0.2928 AU 거리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은 태양 주변을 0.38 AU 거리에서 88일에 걸쳐 공전합니다. 그러나 트라피스트 1E는 호스트별의 극히 낮은 광도로 인해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별빛의 약 60%만을 받습니다. 트라피스트 1E는 모항성으로부터의 거주 가능 영역 내에서 공전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영역은 적절한 조건과 대기적 특성 하에 행성 표면에서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0.91배로 암석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라피스트 1E 역시 조속 고정되어 한 면이 항상 별을 향하고 반대편은 영원한 어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극단적인 영역 사이에는 온도가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 약 0도씨인 터미네이터 라인이라고 불리는 거주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트라피스트 1E는 물리적으로 지구와 극도로 유사한데 지구 반지름의 91%, 질량의 77%, 밀도의 102%, 지구 표면 중력의 93%를 갖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E는 견고한 암석 표면을 가진 지구형 행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표면에 액체물이 고여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시원하지만 트라피스트 1F, GH처럼 얼어붙을 정도로 춥지는 않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약 60.4%에 해당하는 별빛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지구보다는 약간 낮지만 화성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행성이 우주로 반사하는 빛의 양에 따라 지구와 화성의 온도 사이에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e는 지구와 같은 수소가 없는 밀집된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거주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소는 강력한 온실가스이므로 충분한 양이 존재한다면 트라피스트-1e의 표면은 완전히 거주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성은 보다 지구와 유사한 대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트라피스트-1e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트라피스트-1f입니다. 트라피스트-1f는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으로 평균 온도는 약 섭씨 영하 55도입니다. 반지름은 지구의 1.045배, 질량은 지구의 1.039배로 지구와 거의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의 연구에서는 행성 질량의 약 20%가 많은 해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밀도 추정치는 트라피스트-1f가 지구와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암석형 구성과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트라피스트-1f는 약 9.2일 주기로 모항성을 돌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f는 모항성으로부터 거주 가능 영역 내 또는 그 바로 바깥에 위치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조건과 대기적 특성 하에 행성 표면에서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f는 지구와 거의 같은 크기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는 지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질량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한 암석형 행성이라기보다는 수분이 많은 행성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정치는 트라피스트-1f가 지구와 거의 같은 질량을 갖고 있으며 트라피스트-1 시스템 내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보다 약간 낮은 밀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암석형 구성과 일치합니다. 트라피스트-1f도 역시 조속 고정되어 한쪽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반대편은 영원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피스트-1g입니다. 트라피스트-1g는 트라피스트-1 시스템에서 두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며 지구보다 약간 크고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피스트-1g도 역시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으로 반지름은 지구보다 1.129배, 질량은 1.321배 큽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0.047AU 떨어져 있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별빛의 25%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가 없다면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라피스트-1g는 초기 진화 단계에서 원시적인 증기 대기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현재는 수백 기압의 산소가 풍부한 대기 아래 두꺼운 해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피스트-1g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약 0.045배의 거리에서 약 12일을 주기로 모항성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피스트-1h입니다. 트라피스트-1h는 트라피스트-1 시스템 내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으로 지구의 약 33%에 해당하는 질량과 지구의 약 76%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는 여러 행성과 마찬가지로 물이 풍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행성의 밀도는 3제곱센티미터당 약 3.97g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화성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밀도를 기반으로 이 행성의 질량 중 최대 5%가 물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두꺼운 얼음 껍질의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성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별빛의 약 13%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104도입니다. 트라피스트-1h는 트라피스트-1 시스템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모항성 주변을 약 19일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h의 궤도 이심률은 0.0028로 지구보다 훨씬 낮으며 트라피스트-1 시스템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는 행성의 기후가 매우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트라피스트-1 시스템의 관측과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